펄드럼은 세계 판매 1위에 빛나는 세계 1류 드럼 업체 가운데 하나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42년 전통의 코스모스 악기가 독점 수입을 하면서 한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펄드럼의 가장 큰 특징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. 높은 사양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참 합리적인 거.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. 제가 학교 다닐 때가 벌써 11년 전인데 그때 학교 연습실에는 저가형 드럼들이 참 많았어요. 제 기억에 그냥 거의 대부분 종류의 저가형 드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때 연습실에 있던 저가형 드럼들 중에 펄 익스포트가 한 대 있었거든요. 근데 참 신기하게도 같은 그 드럼 전공들끼리 다른 드럼보다 그 펄 익스포트에서만 연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. 저도 그랬고. 그래서 막 그 방은 되게 다들 경쟁을 했어요. 막 이름 적고. 시간별로 이름 적는 거 있잖아요.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잘 해봤는데 그만큼 펄 익스포트는 저가형 드럼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드러머들만 아는 그 느낌 있잖아요. 탐을 쳤을 때나 스네어, 플로탐, 킥을 쳤을 때 드러머가 보편적으로 원하는 그 느낌이 있다고 전 생각해요. 그 각자의 개인적인 취향은 있지만 그 어떤 보편적인 딱 중간선상을 너무 잘 맞춰주는 드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. 제가 운영하고 있는 드럼 스쿨이 있거든요. 거기에 있는 모든 연습실에도 저는 펄 익스포트로 세팅을 했습니다. 그게 꼭 제가 펄 아티스트여서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연습하기 좋은 드럼, 예전부터 그 아주 기억에 남는 가격 대비 성능이 참 좋은 드럼으로 펄 익스포트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구입을 했던 것 같고 참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재밌는 광고가 펄 광고 예전부터 했던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어요. 펄 탐탐이 땅에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위에 군용 차량이라고 하죠. 그 험비 H1이라는 험비라고 불리는 차량이 있는데 되게 큰 차예요. 그 차가 그 탐 위에 서 있어요. 하지만 탐은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고 그만큼 펄은 내구성에 있어서는 굉장한 자신감을 가진 회사입니다. 펄 익스포트의 하드웨어는 830 시리즈라는 게 첨가가 됐어요. 펄 하드웨어 특징 아시죠? 워낙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기로 굉장히 소문이 나 있는데 저도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드럼 스쿨에 익스포트를 구매를 해서 박스를 열었더니 페달은 P930 시리즈가 있더라고요. 그 비전 세트, 이 다음 세트, 비전 세트에 들어간 페달인데 이제 익스포트에 첨가가 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가격대에 정말 이런 페달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좋았었고요. 실제 밟아보면 어떤 저가형 페달 특유의,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가형 페달 특유의 어떤 그 가볍고 장난감을 밟는 것 같은 느낌이 전 되게 강했었거든요. 근데 펄 익스포트에 들어간 이 P930 페달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. 제가 한 10년 넘게 펄 엘리미네이터 페달을 사용했었는데 전혀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참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. 질전 심벌은 39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하죠. 그만큼 지금 사용되는 심벌들의 근본을 정립한 브랜드라고도 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드러머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. 여기 걸려있는 심벌은 GBTP390이라는 시리즈예요. 그래서 14인치 하이햇, 16인치 크래쉬, 20인치 라이드, 10인치 트래시포머라는 이펙트 심벌입니다. 굉장히 밝고 강렬한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저는 이 친구는 특히 좀 어떤 굉장히 색깔을 한번 탁 내는 어떤 포인트를 주는데 되게 좋은 심벌인 것 같아요. 참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